자, 그다음 24번 문제. 과잉 공기가 너무 많은 경우의 현상이 아닌 것은 과잉 공기라고 하면 이론 공기량보다도 더 들어간 공기량을 우리가 과잉 공기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공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과잉 공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 뭡니까? 실제 공기량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할 때 A-A0 실제 공기량 이것을 우리가 과잉 공기량이다. 그죠? 과잉 공기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공기, 마이너스 이론 공기.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기량이 많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실제 공기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기비로 이야기할 때, 공기비는 우리가 이론 공기량분의 과잉 공기, 실제 공기량을 우리가 공기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A 이꼴은 MA0, 그죠? A 이꼴은 우리가 MA0.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열 효율이 감소한다. 그죠? 맞는 말이죠. 그죠? 연소 온도가 증가한다. 연소 온도는, 연소실에서 연소 온도는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기가스 유열 손실을 증대시킨다. 맞는 말이죠. 연소가스량이 증가하여 통풍을 저해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수소는 폭발 범위가 4에서 75의 범위, 위험도를 계산해라. 위험도를 우리가 H라고 이야기할 때 H 이꼴은 L분의 U 마이너스 L. 곱하기 100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L이라고 하면 폭발 하한값 4분의 U라고 하면 폭발 상한값 75-4.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5분의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죠? 17.75가 나옵니다. 17.75.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확산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예, 확산 연소의 과정은 연소와 산화제의 혼합 속도에 의존한다. 맞는 말이죠. 이 연료하고, 그죠? 산화제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산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소 또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료와 산화제의 경계면이 생겨 서로 반대 측면에서 경계면으로 연료와 산화제가 확산해 들어온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이 개념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이 여기에서 우리가 타들어간다. 그죠? 불꽃이 여기에서 우리가 타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죠? 타들어간다라고 할 때, 뭡니까? 산화제라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료라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농도가 풍부한, 이 세로축을 우리가 농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타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확산하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 연소는 전형적인 기체 연료의 확산화염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연료와 산화제가 적당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자, 산화, 연료 속에 산소가 혼합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산연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예혼합의 연소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혼합 연소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7번 문제. 마이너스 5도씨 얼음 10g을 16도씨의 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온도가 우리가 0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온도가 우리가 100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마이너스 5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5도시에서 그죠?
여기서 우리가 16도씨라고 할까요? 그죠? 16도씨로 우리가 열량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열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얼음의 비열 구간일 때, 그죠? 얼음의 비열 구간일 때, 요 구간일 때 우리가 출입하는 열량을 우리가 Q1이다라고 할까요? 그죠? Q1. 그 다음에 얼음의 융해 잠열 구간을, 요 때를 우리가 Q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때의 구간, 물의 현열 구간일 때, 요 때의 구간을 우리가 Q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열량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할 때, Q 이꼴은 Q1에다가 더하기 Q2에다가 더하기 Q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Q1을 계산하게 되면 비열 현열 구간이 되기 때문에 G, 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10g을 G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10g에다가 곱하기 얼음의 비열 같은 경우에는 2.1, 그죠? 2.1, 2.1 줄 퍼 그램 K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0, 마이너스 5도씨에서 0도씨 온도 변화가 5도씨가 있습니다. 5도씨. 그래서 273 더하기 0, 마이너스 273 마이너스 5 하나, 그죠? 5 하게 되면 이 차이가 온도 차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5 K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K하고 K하고 약분, 그램하고 그램하고 약분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Q1의 값은 우리가 105줄이 나옵니다. 105줄. 그렇죠? 105줄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Q2 구간을 한번 볼까요? 그죠? 잠열 구간이 되기 때문에 G 곱하기 감마다, 여기서 감마라고 하면 융해 잠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g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융해 잠열, 융해 열을 가리키는 것이죠. 335, 그죠? 335 줄 퍼 그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램하고 그램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값이 3350 단위는 줄 단위가 나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Q3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물의 현열 구간이 되기 때문에 G, 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G라고 하면 우리가 10g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C라고 하면 물의 비열은 4.2, 그죠? 물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램 K가 되는 것이다. 곱하기 온도 변화는 0에서 16, 그러니까 273 더하기 16, 마이너스 273 더하기 0,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 차이는 우리가 16K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Q3를 계산 한번 해보니까 672가 나옵니다. 672. 단위는 줄이 되겠죠. 자, 결국 여기에서 672줄, 그 다음에 3350줄, 그 다음에 105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더해주게 되면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킬로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더하고 난 다음에 100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킬로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27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2가 나오는 것이다. 그죠? 27번에 4.2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